있거든요. 그러니까 룰리아 베니슐라리스. 이게 어려운데 아무튼 예쁜 꽃이네.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물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별로 안 찾으면. 여기 호수인데요. 저기도 용솔랑 아주 재밌게 설치해놨네. 예쁘게. 아르테미시아 아오시스 페스투카 글라스카 말인지 모르겠어. 요즘 말이 이런 긴 호수가 아, 그 집이 저 문으로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오늘 바베큐를 누군가 바베큐를 저기서 구워먹네. 이렇게 이런 호수가 이게 지금 반 정도 길이의 호수고 다른 데는 이거에 한 배 반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덟 개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두 개는 지금 채워져 있고 산 저 높은 산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을 이제 채워놓는 그런 곳인데 이 안에도 공원처럼 또 다 해놨네요. 물 탱크가 여기 많이 있어요. 비상시 평상시 먹을 수 있는 물들을. 뒤에 배도 달고 다니네. 아버지 사람하고 오신다. 아버지 사람은 아버지 사람하고 아버지 사람하고 부르고 와봐. 아버지 사람은 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와봐. 아버지 사람은 아버지 사람하고 애들을 불러내는 소리야 지금 아버지가. 여기도 바베큐 굽는, 여기가 차라리 낫다. 바베큐 굽는 데는. 아까 그 사람들도 바베큐 구워가지고 큰 고기 하나 아까부터 굽는지 그냥 한 덩어리 놔두고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러는지. 여기가 이렇게 와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리야. 나본데 없네. 그때 이거 이쯤에 있었는데. 그 앞에 거기 있다. 그 앞에 말아가지고. 아, 어찌됐든 예쁘다.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곳입니다. 자갈밭을 이렇게 가면은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꽃밭에 소나무. 그리고 또 더구나 또 소나무까지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소나무 이 여기 소나무 있기가 또 쉽지 않는데 소나무도 있고. 오늘은 바람이 좀 부니까 또 바람 부는 대로 또 좋네. 카메라 켜게 잘했네. 아이고 카메라 저도 또 동참합니다. 아주 솔방울들을 우리가 밟으면서 가니까 참 좋으네요. 예쁜 돌 사이로. 아이고 우리 벌새들이 또 나와서 마중을 하네. 오늘은 벌새들이 소리가 많이 들리네. 같은 녀석. 어, 이거 은색 실버. 어, 저놈이 저기 있네. 저놈이 오늘 웬일로 이러고 있어. 벌새들은 날아다니는데. 저게 좀 저 건강이 안 좋다. 그래? 그러네. 지금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 누가 새 새끼들 어떻게 했나? 벌새가 저렇게 앉아있는 거, 오래 앉아있는 거 처음 보네. 나도 아픈가 봐. 몸이 안 좋을 것 같아. 얼른 뭐 먹고 야 정신 차려라 야. 저쪽에서 계속 소리가 많이 나는데 얘네들 소리를 이제 알겠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큰 여기는 뭐 물이 나오면 여기서 뭐라도 하나 보다.
유적지야 완전히. 이렇게 이쪽 길은 이렇게 가고 저쪽에 또 작은 길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새 길이 이렇게 또 있어서 길도 좋아. 딱 정말 에덴동산 산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적당히 거칠면서도 적당히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오늘은 엄마 아빠하고 둘이 이렇게 소나무 또 들풀나무. 아이, 이것도 참 예쁘다. 이것도 뭔지 아주 예쁘네. 꽃, 이 들풀나무들이 상당히 많아. 요건 토롱이 꽃같이 생겼고 저건 저것대로 색깔이 예쁘고 이렇게 지나가는 바로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예쁜 것들. 요것도, 요것도 풀꽃이지만 아주 노릇노릇한 게 아주 들꽃, 풀꽃 좋아하는 사람도 좋겠다. 우리 장군집 더 좋아하겠다. 여기 오면 좋아하겠네. 5월에 미국에 온다고 그랬는데. 5월에? 어. 올 때 우리 집에 연락하고 이런 거 와서 보면 진짜 좋아하겠네. 그 들꽃들, 들풀들도 얼마나 종류가 가지가지인지 이름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이쪽으로 이제 건너서 저쪽으로. 저쪽으로도 계속 길이 있고요. 이 가운데로도 좀 험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로 큰 돌 사이로 걸어가도 되고 이렇게 이런 꽃들도 아주 조그만 꽃들인데 아이 귀여워라. 노란색, 핑크색 이거 하나하나도 전부 이거 길에 나는 이 풀꽃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걸어가기가 아까울 정도로 예쁘네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예뻐. 어이구 예뻐라. 진짜 이런 은색. 요것도 꽃이 피었나? 아니네. 이거 은색. 숲 같은데. 야생 숲인 것 같아, 여기서는. 아이고, 너무 예뻐서. 어떡하지. 너무너무 예뻐서. 발이 금방 안 떨어지지만 또 가는 거야.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와야지. 어저께는 안 보였는데 이거 이 주황색 꽃들을 피우고 있네. 어저께는 분명 안 보였어요. 하다못해 이런 것들도 전부 귀하고 귀중해 보이네요. 너무 예뻐. 오늘도 또 카메라 꽤나 잡겠네. 아이고 또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여기는 또 벌이 많네. 아이, 냄새 좋다. 이건 또 어저께 못 봤던 건데 이렇게 나오네요. 냄새 좋네. 좋아라 이거. 아데리오 파리스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름을 다 못 적어요. 다음번에 또 봅시다. 아이고 여긴 또 향긋한 냄새.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볼게. 간 데마다 이렇게 아 여기는 이제 물 있는 호수. 물 열어놔서 이따 오겠지만 오자마자 여기에 문을 열어놨네. 열어놨을 때 한번 보자. 제법 긴 호수예요. 안 열어놨을 때는 못 오는데 열어놨을 때 한번 보는 거야. 아이, 좋다. 물이 있고 이런 꽃들이 같이 있고. 아이 이것도 또 노란 게.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나 왜 안 오나 또 그러고 아까 봤다. 바로 옆에 이렇게 옆에 길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전부들 꾸며놔서 좋으네요. 혼자 지금 갔어요. 아빠를 찾아서 갑시다. 그래도 엄마가 더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모자 쓰고 친구들 오면은 하려고 또 구해놓고 오작교 같은 이런 저기 라벤더들이
라벤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이 노란 꽃 이것도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향에서 이런 오작교 같은 것도 마련해놓고 아주 좋아. 아빠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 여기 물 위에 있길래 가서 하나 찍고 뭐야 열어놨더라고. 아유 풀들도 다 이쁘냐.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이것도 되게 이쁘다. 물 열어놨길래 물 한번 찍고 막 급하게 온 거야. 여기가 오작교가 있네. 아빠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아니 풀 하나하나 아주 장구집 우리 혜자 언니가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 하나하나 보고 막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이러고 있다. 아유 이 초록 이 노란색 꽃봉오리들 좀 봐. 세상에 너무너무 예뻐라. 카메라 그만 돌릴라 했는데 또 어저께 찍은 거 또 찍고 또 찍고 하네. 이건 완전히 해당화처럼 종이 말려서 해놓은 것처럼 막 꾸기작꾸기작한 꽃들이야. 이파리가 말라서 꾸기작거린지 원래 이런 건지 얘가 그게 매력이야. 꾸기작거려 전부 다 꽃들이. 참 너무 재밌어. 있지 벌들이 많이 와 있네. 라벤더에 라벤더 꿀도 있잖아. 아, 가 괜히 벌한 개 또 써있다. 되게 많네 벌이. 다 이런 것들도 향이 있으니까 꿀이 있지. 꽃들한테 하나님께서 향을 주셔서 완전히 종이꽃 같아 얘네들. 아휴 너무너무 예뻐서 어떻게 이 카메라 그만 놔야 되는데 자꾸. 어? 아주 풀꽃들 보여? 쬐끔한 것들? 너무너무 귀여워. 아빠도 풀꽃을 그냥 요런 꽃들을 아빠도 보고 가면서 이런 거 있다고 그러시잖아. 계속 봐왔는데도 이뻐. 그거 뭐야? 토끼. 어? 토끼야? 까만 토끼야? 아이고 예뻐라. 라벤더도 색깔이 여러 색깔이네. 새가 꾸룩꾸룩. 까마귀나 까치가 또 그러나 보다. 야생도 벌써 도마뱀 야생도 벌써 하루가 시작되면서 끼룩끼룩하고 까룩까룩하고 난리들이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지네들도 살겠다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바람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꽃길은 꽃보다가 그냥 금방 온다니까. 오늘 아주 벌들이 꽤 많이 나와서 바람이 부는데도 이 꽃 냄새 진짜 좋다. 라일락 꽃하고 비슷해. 완전 쟤네들 또 사냥 다니나 보다. 끼룩끼룩 하고 다니고. 아빠의 저 등 뒤를 엄마가 40년을 날아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등이 휘어진지도 모르고 지금 아주 그냥 꼿꼿하게 걸어가시는데 한쪽이 딱 마비가 됐어. 한쪽이 보면 반듯하지는 않아. 그걸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소나무 길이 보입니다. 여기 범원 하이스쿨 건물이 보이고 이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또 다른 축구장이 보여요.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 저 그런 스쿨버스도 가고 학생들이 하굣길에는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십니다. 저 이쪽 공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뭔가를 꾸밀려고 그러겠지. 아, 이 소나무들이 어떻게 여기에 그냥 쫙 심어져 있는지 모르겠어. 이 옛날부터 있었던 소나무니까 진짜 오래전부터 거의 뭐 100년 가까이는 있는 그런 소나무 같은데 여기에 이제 잔디구장이 있죠. 보먼트 저기래. 이렇게 체리벨 웰컴 유.
보이는데 산이 보여서 좋다. 저기 높은 산도 보이고. 아까 그 우리가 레익을 못 돌았는데 옆에 꽃길 눈이 보인다. 절로에서 간다고 여기 쫙 이 애들 놀이터 공원이 여기 보이지? 애들 데리고 농구장도 있네 여기. 우리 농구 선수 성희가 이제는 일하느라고 그 어릴 때 다졌던 그 체력을 일하는데 다 쏟고 있어. 우리 농구 선수. 버스가 와 여기에. 버먼트 버스가 다 있어. 여기까지 가나? 뭐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원에서 놀고 다 가라 이거죠. 리버사이드까지 갈 것 같은데? 이따가 보면 알지. 일단은 버스가 다니니까 좋네. 학생들이 아니 학교 근방이라 그런지 여기가 초중고가 다 있으니까 학교 근방이라 그런지 버스 시설도 잘 돼 있는 것 같아. 애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버스 저기 아주 그냥 이거는 이제 여기는 소나무밭이 아니고 뭐야 이게 수양버들이네. 버드나무가 다 있네. 저쪽 공원 물 수욕자원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소나무가 아주 많이 있고 여기는 완전히 여기 야구장이야. 야구장 두 개. 여기는 야구장 두 개. 저쪽하고 저쪽. 그 다르구나. 저쪽은 축구장이고. 아니 저 그러니까 저쪽은 축구장이고. 저쪽은 축구장이고. 여기 두 개는 야구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구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다 이 녀석이. 노리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야구장이구나. 여기 학생들은.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이 야구장을 잘 이용하게 생겼다. 두 군데나 있습니다. 여기 요거 하나, 또 저쪽 하나. 네 개. 저기도 있잖아. 여기죠? 세 개네, 세 개. 세 개구나. 그래. 야구장이 세 개. 어떻게 중간에 뭐 있고? 그 정도로 넓은가? 그치, 넓지. 이게 한 군데 하면은, 저쪽은 뒤로 또 돌려 있구나. 이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축구장이지? 아 여기는 풋볼 구장이야 이거. 풋볼? 이게 미식 풋볼? 미식 풋볼? 그렇지. 골대가 다르네. 다르지. 저쪽이 이제 축구. 저쪽 끝이 이제 축구고 여기는 미식 풋볼. 저쪽이 축구. 축구 구장이 네 면이 있어. 골대가 네 개야. 요거는 풋볼 구장이고. 그러니까 아니 상당히 다른 축구장보다 되게 넓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미식 축구장이 또 겹쳐 있구나. 여기 아주 대단한 저기로 만들어 놨구만. 상당히 넓은 단지야. 요즘에 냄새가 아주 풀 냄새가 향긋하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기 물을 자주 줘. 물을 자주 줬어. 푸르게 되게 넓은 곳이라 이게 이렇게 푸르게 가꾸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주말에는 와서 많이 뛰나 보네. 풋볼 구장에. 플레잉 하고 있다. 저 걔들이 아주 여기서 마음껏 뛰나고 있네. They are playing. Jumping. Yeah. Only their own. Enjoy. 한눈 동장. 그 벤치 있는 데서. 그리고 저쪽에 한 면. 아 그러네. 여러 면이네. 저쪽 여기 축구장만 네 개야. 그러네. 축구장도. 왜냐하면 여기서 볼 때는 그냥 저기 넓이를 모르겠는데 그 골대를 보니까 여기서 저쪽 가는데도 상당히 걸리겠는데. 관중석도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주말을 이용하는지 한번 주말에 체크해 보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이 구장을 놔두지 않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뭐 한번 뛰어볼 만하다. 구장이 좋아서. 아주 냄새가 좋아. 상쾌하고 오늘은 아주 날씨도 적당히 칼바람 불고 아주 시원하고 좋다. 나왔을 때 쌀랑하고 저기 손이 약간 손끝이 시렵더니 햇볕 있는 데서는 또 따뜻하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아파트야지. 저게 불독이다 여보.
여기는 그냥 운동만 하는 데고 쓰레기통 가는 데마다 놔둬서 아주 좋다 하는 느낌이 들어 지금. 여기는? 여기는 축구장이 네 군데야. 네 군데야. 둘, 셋, 넷. 진짜 그러네. 골대가? 그렇지. 네 군데. 이게 보먼트길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 관리 잘하고 화장실도 뭐 깨끗하게 잘 해놨네. 저기 아까 오던 게 잘 돼 있고. 그냥 운동만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놨네. 주차 시설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고. 여기는 넓은. 전광판도 있네. 냄새가 좋다. 풀 냄새가. 이거는 마른 풀 냄새네. 스쿼도 있네. 홈 비지터. 아 여기에. 그러니까 저기 하이스쿨에서도 홈 있고 비지터 갈 듯이 여기 그 전문으로 사람 그 다른 경기장에서 다른 마을에서 선수들이 오도록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도 돼 있는구나. 여기 하이스쿨 안에 여기 저 미들스쿨 있고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경쟁 붙여서 거기서 봐. 아이 홈구장이야 여기가. 넘버원. 넘버원. 아주 산이 좋네. 산이 좋아. 그냥 슬슬 아빠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여기요. 어느새 왔네. 다시 아까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 돼. 차를 거기다 놔둬서 우리 집 뒷문에다가 문이 아직 안 열려서. 아빠가 혼자 한번 두 바퀴 여기 돌면서 다 깨우쳐시고. 나는 여기 잔디구장 오는 거는 별로 안 따라왔는데 지난번에 저기 물 호수 공원만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혼자 다니시면서 전부 다 리서치하셨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아이고 시원해. 바람이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어. 아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갑니다. 저쪽으로 이쪽으로 걸어가. 뭔가 여기에 상호권이 들어설지 그건 모르지. 소나무가 아주 재밌어서 직선이다. 세 개예요. 세 개. 나무가 세 개가 어울려져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소나무네. 세 나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올라간 나무가 있어서 멋있다.